구독! 딱!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지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이에요. 제가 항상 고스트 헌터를 이제 포획하는 영상만 찍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신비 아파트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폰은 아직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거의 두 달 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업데이트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직 9버전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바로 한번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전투하기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못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게임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벽수기랑 싸우는데 방금 사용 설명서가 나왔는데 읽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때리네. 이런 식으로 때리면서 진행하는 건가 봐. 여기 보면은 지하국대전, 도한, 그리고 지금 궁요가 있는데 색깔별로 클릭하면은 제가 잡은 귀신들이 이 벽수기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오, 이거 처음 해보는요? 이거 돈이구나. 뭐야? 진짜 센데? 뭐 바뀌었어? 아이템 쓰니까 한 방에 죽이는데? 오호! 레전드고요. 자, 이렇게 리온. 오케이, 구미호. 좀 많아야지 좀, 데미지 들어가는 거잖아. 오, 이거 뭐야? 신비 뭐야? 오! 잠시만, 기 쓰지 말자. 오, 다음 스테이지 바로? 오, 스테이지 360도 바로? 나 개고수인가? 자, 지하국대전 써보자. 내가 어디서 왔다. 오, 이런 식으로 딜을 넣네. 우와. 아, 이래서 귀신을 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 좋았어. 여기 신비 써주고. 이게 나무네스를 이용해서 얘네를 물리쳐야지 다음 스테이지 가는 것 같아요. 오, 게임 잘 만들었네.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나는 이걸. 오케이, 바로 그냥 신비 한번 써주고. 구미호 한번 써주고. 차! 지리구연. 야, 그럼 이거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야겠네. 좋았어. 오케이, 도안. 이거 비싸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스테이지가 아직 아모네스가 13번이라서 딱히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공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안 좀 먹여주고. 이거 봐. 헷갈렸다. 이게 바뀐다고 초기화 되는 게 아니구나. 신기하네. 야, 그냥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얘네가 더 세지는 거잖아. 좋았어. 와, 그거 얼만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야? 좋았어. 일단은 오케이, 가자 카드 힘. 나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해서 딜이 약한 거 같아. 현질 또 박아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좋았어. 이거 못 깨겠네. 내가 스테이지 4가 전부 같은데? 좋았어. 오케이. 못 깼어. 돈이나 먹어야겠다. 아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네요. 오케이, 이제 이해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아무리 S급이라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게 있나? 잠시만요. 어둑신이도 많이 잡았는데? 두 마리 잡았고. 이렇게 무기도 있으면 좋네. 좀 지하국대전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아쉽고. 도안이 레벨 2구나. 각기 레벨 2. 구미호도 레벨 2네. 이거 지금 공격력이 센 걸 써야 되는데 어디 보자. 공격력이 센 거를 네비로스. 네비로스 레벨 6이구나. 일단 네비로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네. 275, 289. 지하국대전 256. 지하국대전 일단 뺄게요. 구미호로 대체해야겠다. 오케이. 네비루스가 레벨 6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송극씨. 송극씨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레벨업을 하는 게 중요하네. 레벨업을 해서 애들을 키워야지만 빨리빨리 스테이지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됐고 일단은 강림을 하겠습니다. 강림을 그리고 업그레이드 좀 시킬게요. 좋았어. 이렇게 아이템 이렇게 좀 레벨업 좀 시키고. 3렙 이거 한번 하고 테마거 업글
어, 됐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번엔 몇 스테이지까지 가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뭐야, 이번에는 고스트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블럭 11개 이상을 모아서 터뜨리면 고스트 에너지가 만들어져. 뭐야, 고스트 에너지는 고스트볼 X와 만나면 소환할 수 있어라고 합니다. 아, 이거랑 이거랑 만나면 소환이 되나봐. 자, 가보겠습니다. 나 지금 강림이 좀 딜이 좀 높기 때문에. 어, 네비루스가 좀 기대돼. 와, 네비루스 진짜 세네. 레벨 6이라서인지 좋았어. 도안 좋았어. 어, 이번에 좀 잘해봐야겠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강림도 세죠? 와우, 강림 진짜 세네. 좋았어. 야, 네비루스 잘 사용해야 돼 일단은 이거는. 어, 뭐야, 어, 뭐야, 9월이 나오는데? 어, 뭐잉? 어, 깜짝이야. 9월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좋았어. 오케이, 일단 네비루스가 세게 되면 네비루스 잘 사용해야 돼. 와, 네비루스 대박. 폭딜 지렸고. 근데 강림도 세죠? 좋았어. 3스테이지 바로. 오케이. 자, 주황색깔, 파란색깔 좀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네. 이렇게 모으고 모으고 보라색깔 강림으로 쑤시고. 오케이, 신비 아이템 한번 써주고. 초록색깔 좀 모으겠어. 초록색깔을 묵직하게 모아가지고 한번 써봐야겠어. 오케이. 아, 저 파란색깔 터트리면 딱 좋은데. 좋았어. 오케이. 초록색, 초록색. 오케이. 어, 이거 못 잡나? 어, 스테이지. 어, 다행이다. 오케이, 스테이지 4. 이거 스테이지 4가 한계 같은데 나는 이거 깨기 어려워. 좋았어. 일단 네비루스 궁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제발. 아, 이거 좀 힘들겠는데 진짜? 도안궁 채우고. 오케이, 궁유도 채우고. 오케이,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 머리 잘 쓰자. 오케이, 도안. 아, 도안이 생각보다 약해. 이게 7900. 아, 3000들 들어가네. 어디 보자 보자. 보라색 찔러주고. 아, 이거 파란색, 파란색 들어오니까 여기서 궁유를 사용해서 양손 찌르기. 2700. 와, 이거 좀, 이거 좀 힘든데? 1600. 아, 이거, 어, 잠시만 강림. 아, 493 남아. 이거 한번 이어보기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다. 아, 이거 좀 아쉽다. 오케이, 이거 이어보기 광고를 봐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네. 이거 진짜 업그레이드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이거 현질해가지고 강림 일단 만렙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렙 찍고 이제 막 귀신도 엄청 잡아야겠네. 이거, 어, 이것도 이런 시스템이 또 재밌네요. 처음 해봤네. 항상 포잉만 하다가 이런 거 하니까 좀 색달라서, 어, 좀 확실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 좀 진짜 게임하는 맛이 나네 이게 좀. 어, 좋아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10번 남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여기 초록색깔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지 5고요. 나 몇 탄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 보자. 주황색만 하면 안 되지. 좀 많이 많이 묵직하게. 오케이, 초록색. 야, 근데 이거 못 깨겠다. 쟤 너무 센데? 내가 이런 게임은 좀 약해 사실. 근데 좀 일단 해보긴 하는데. 오케이, 네비루스가 세기 때문에 네비루스 잘 사용해야 돼. 좋았어. 와, 근데 이거 좀 힘들다. 내가 봐서 더 업글 시켜야 돼 이거는. 진짜 더 업글 시키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좋았어. 그참에 어차피 못 깨는 거야. 돈이라도 좀 얻읍시다. 오케이. 와, 5스테이지까지 왔네요. 크, 5스테이지까지 왔고. 처음 치고 5스테이지면 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호지럽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전투하기 게임을 즐겨봤는데, 어, 제가 이제 조만간 현질해가지고 강림 만렙 만들고, 뭐 귀신들도 많이 잡아가지고 만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신비 아파트 게임을 진행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부탁드리고요. 꿀팁이 있다면 꿀팁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